앞뒤를 보면 사과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. 전두환 씨가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재임 중의 행위보다는 재임 과정에서 벌어진 소위 쿠데타와 학살 문제 아니겠습니까? 전두환 씨가 사망하던 날 극단적 선택을 해버린 광주 시민군, 그 사람 때문에 반신불수가 돼서 평생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. 같은 날 벌어지는 일인데 정말 사과하는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면 이광영 시민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했을 것 같습니다. 뭐 찾아보지는 못할지언정 미안하단 말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, 그 점으로 보면 역시 여전히 전두환 씨가 생전에 취했던 태도처럼 내가 뭘 잘못했냐, 심지어 나는 그런 일 없다, 나 아무 잘못 없다, 이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전두환 씨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왜 죽었겠습니까? 그들은 왜 부상을 당해서 평생 장애인이 됐겠습니까?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, 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도 저는 광주 시민들,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참으로 안타깝습니다.